안녕하세요. 닥터 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양경원입니다. 척추 유합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척추 수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압술 그리고 유합술입니다. 감압술은 신경 입장에서 신경 주변에 신경을 자꾸 괴롭히는 디스크나 관절들이 있다면 그 관절들을 제거해서 신경을 감압시켜주는 수술, 그래서 감압술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디스크와 협착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감압술을 합니다. 그러나 감압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즉 감압술만으로 신경이 충분히 감압이 안 되는 경우, 또 감압술을 통해서 척추 모양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척추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척추 유합술을 통해서 모양을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감압술만으로 부족한 경우, 주로는 척추와 척추 사이가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압술을 통해서 신경 주변을 충분히 감압을 했다고 해도 다시 내려앉으면서 척추와 척추가 내려앉으면 더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감압을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 척추뼈에 금이 가서 또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 수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 감압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압술을 충분히 가능할 때는 감압술만으로 거의 수술을 끝내고요. 감압술이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합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척추 수술에 대한 오도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뭐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다시 아파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보고 재수술이 필요한데 척추뼈가 불안정증이 심해서 유합술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신경 감압만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 수술을 다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대학병원에서 그러면 거기 가보셨냐 다시 그랬더니 갔는데 이제는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니 아픈데 왜 오지 말라고 하냐 그뭐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손을 떠났다고 자기 와서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일견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술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은 모양은 괜찮지만 중요한 건 신경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경의 기능, 감각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또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감각신경, 운동신경, 또 자율신경까지 있는데요. 신경은 예민하기 때문에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인해서 한번 손상된 신경은 잘안 돌아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외과 의사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가장 좋은 치료를 해줬는데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나도 더 잘해주고 싶지만 더 이상 더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을 때 이때 환자를 위해서 뭘더할수 있을까 정말로 더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 중에 척추 유합술을 해야 될 정도로 척추가 많이 어긋내고 고장이 나 있을 때 척추 유합술을 말리는 의사의 대부분은 이거 유합술 해봤더니 뭐 결과가 안 좋더라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그럴 바에는 수술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척추 유합술을 해서 모든 수술은 환자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과거에 수술 기법이 안 좋고 또 수술 숙련도가 떨어질 때는 유합술을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척추 유합술도 내시경과 현미경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척추 유합술을 하지 않고 버티라는 것은 환자를 고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척추 유합술을 하기 싫으니까 나는 감압술만 해주세요. 그중에 감압술만으로 꽤 오래 버티는 분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감압술로 3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처음부터 유합술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합술은 한 마디 두 마디까지는 저 같은 경우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경막에 마취만으로 대화하면서 수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거리낄 거 없이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합술이라는 게 정확한 명칭인데요. 척추와 척추 사이를 붙여서 유합을 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한 몸을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그것만큼 사실은 완벽한 수술은 없습니다. 이전 재발도 없고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척추 주변 근육이 더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합술을 해야 되는데 유합술을 하지 않고 계속 괴로운 상태로 오래 걷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신 분들은 근육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유합술을 할때 근육이 없으면 나중에 유합술을 하고 나서도 더 골골골 되는 경우가 많고요. 유합술을 할때 40, 50대 남성처럼 근육이 많을 때는 뭐 2, 3일 만에 그냥 퇴원해가지고 집에 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러시아 환자는
오늘 수술하고 내일 퇴원했습니다. 뭐 유합술 해가지고 근육 조금 벌려서 수술한 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데 중년 여성들, 되게 60, 70대 여성들 수술하게 되면 일주일은 꼬박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서 걷긴 하는데 뭔가 불편하고 수술한 부위를 힘을 주면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다른 부위도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유합술을 너무 밀었을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감없이 수술을 하시고 행복하게 잘 걷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양경훈이었습니다.